이게 스펜서 존슨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닥터입니다. 의사예요. 의사. 의사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많은 책을 썼어요. 우리 서점에도 많이 번역돼 나와 있어. 멘토라는 책도 있고 현재라는 책도 있고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탁월한 책이 요 누가 내 체질을 옮겼을까 하는 책이에요. 주인공은 넷이에요. 햄이라고 고약스럽게 생겼죠. 햄 내가 누군데. 그리고 이놈은 호라고 하는 놈이고 이놈은 스커리 스니프 생쥐 둘하고 꼬마 인간 둘이 주인공이에요. 그래 우화죠. 맛있게 먹던 치즈 씨 창고의 치즈가 없어져 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햄과 호는 자기들은 그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평생 동안 치즈를 먹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 없어지자 스커리와 스니프는 치즈가 없어지니까 스커리와 스니프는 즉각 새로운 창고를 찾아서 떠났어. 근데 두 사람은 내가 평생 얼마나 열심히 뼈 빠지게 일했는데 어떤 녀석이 이 치즈를 없앴느냐 말이야. 나는 이 문제를 끝까지 두고 보겠다. 어떤 놈이 갖다 놓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호도 그러다가 어떤 놈이 안 갖다 놓거든. 호는 새로운 치즈를 찾아 떠납니다. 결국 호가 떠나고 보니까 씨 창고보다 더 맛있고 풍부한 치즈 창고, N 창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이 스토리의 전부예요. 자, 여기서 치즈가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치즈가 의미하는 바는 내가 얻고자 하는 것. 소득, 지위, 집, 자동차. 다시 말하면 이 치즈를 옮긴 것은 그 누구 정부도 누구도 아닙니다.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문명의 흐름이에요. 문명의 흐름. 문명의 흐름. 전에는 농사만 지어도 부자로 살았는데 지금은 그것이 되지 않는다예요. 다시 말하면 시대의 흐름, 문명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생각을 안 바꾸면 시대는 흘러가는데, 문명은 흘러가는데 당신은 굶어 죽기 딱 맞다. 이제 그 얘기예요, 지금. 자, 다음. 작은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서 큰 변화가 올 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요거의 메시지가 변화는 날마다 오는데 이게 변화가 작아. 그러니까 신경 안 써. 스펜서 존슨 박사 하는 얘기야. 신속히 변화를 준비하고 그 변화를 즐겨라. 변화는 치즈를 계속 옮겨놓는다. 당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거기에 있지 않다예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메가 트렌드라고 하죠. 대흐름이에요. 자, 다음. 이게 바로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쓴 말입니다. 패러다임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상을 보는 눈, 사고의 틀이에요. 사고의 틀. 세상을 보는 눈이, 이건 객관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생겼느냐가 아니고 보는 눈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루빈의 꽃병, 루빈이 만든 겁니다. 이게 꽃병으로 보여요. 사람 얼굴 서로 바라보고 있는 걸로. 이게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는 꽃병만 보이는데 사람 얼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본다는 거예요. 요건 귀부인으로 보입니까? 마귀 할멈으로 보이세요? 이게 지금 헷갈린 분 계실 텐데 귀부인을 생각하신 분은 귀부인으로 보이고 마귀 할멈으로 보는 분은 마귀 할멈으로 보여요. 이건 오리예요? 토끼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고의 틀,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요 몽둥이는 세 개예요? 네 개예요? 지금. 요 놈은 세 개라고 주장하고 요 놈 네 개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파트너와 스폰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왜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놈하고 요놈하고 입장을 바꾸면 요놈은 세계라고 또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읽고 가있을까.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 많을 겁니다. 안 읽어봤더라도 읽지 마세요. 책이 두꺼워요. 두꺼워. 아주 말이 많어. 어려워. 근데 간단해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처음 제 1장에 일곱 가지 습관이 안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나와요. 아예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패러다임. 당신이 이것을 내면에서 시작해서 외부로 향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당신의 세상을 보는 눈, 당신의 이 사고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일곱 가지 습관 이거 아무 소용도 없으니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싫으면 읽지 마라는 거예요. 읽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일곱 가지 습관을 다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에 다시 설명해. 다시 패러다임을 다시 설명해. 요거 안 바꾸면 당신은 성공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보는 눈, 내가 농경시대, 산업화시대를 거쳤는데 지금은 지식정보화시대, 어떤 학자들은 창조시대로 넘어갔다 오릅니다. 즉 새로운 걸 창조하지 않으면 당신은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패러다임은 지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부산 지도를 가지고 서울에서 집을 찾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 패러다임이라는 게 정확한 지도를 갖는 거예요. 서울에서 집을 찾으려면 서울 지도를 가져야 돼. 부산에서 집을 찾으려면 부산 지도를 가져야 돼. 근데 만약에 지도가 잘못해서 자기가 잘못 생각했어. 설악산하고 지리산을 바꿔 생각했어. 지리산은 저쪽에 있고 설악산은 저쪽에 있죠. 그러면 스티븐 코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노력을 하면 할수록 당신의 목표에서 점점 멀어진다. 그러죠? 구멍가게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봐. 이게 패러다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리산을 설악산으로 잘못 알고 있어. 그러니까 지리산에 간다면서 강원도로 가. 그러면 부지런하게 갈수록 지리산에서 멀어져. 그렇죠? 이놈의 장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 요 얘기예요, 지금. 요 얘기예요. 자, 다음. 패러다임과 안경. 이것은 색안경을 끼고 있으면 모든 물체가 그 색대로 보여. 그렇듯이 패러다임을 잘못 잡으면 지가 생각하는 대로 물체가 보인다. 요게입니다. 자, 다음. 요것은 타조가 사자나 표범 등 포식동물이 나타나면 대가리를 모래에다 박고 나 없다 그런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 세상이 문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그게 두려워. 두려우니까 바뀌긴 뭐 바뀌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당당 거철은 회남자 인간 홀에 나옵니다. 요 사마귀는요 곤충 세계에서는 힘이 제법 센 놈입니다. 굉장히 잘 잡아먹죠. 그런데 요놈이 수레가 오니까 멈추라고. 뭐 안 멈추면 가만 안 있겠다고 공갈을 놔. 그런데 뭐라고 기록돼 있냐면 수레는 그놈이 있는지도 모르고 깔고 넘어갔다. 그러게. 다시 말하면 시대가 이렇게 농경시대, 산업시대에서 지식정보화시대로 가는데 그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타지 못하면 깔려 죽는다. 그런 말이야. 깔려 죽는다. 옛날 거 고집하고 있다면 깔려 죽는다. 너무 큰 걸 먹으려다 보면 이렇게 돼. 이놈이 악어가 코끼리 잡아먹으려다가 신세가 이렇게 됐어 지금요. 다시 말하면 시대의 큰 흐름에 역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19세기와 20세기 초에 과학자들이 엄청나게 실험을 했습니다. 개구리처럼 삼겨 죽지 말라고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엄마 뜨거워하고 팍 튀어나온답니다. 그런데 찬물에다 넣어서 살살 가열을 해. 그러면 따뜻하게 좋죠. 이렇게 느긋하게 자빠졌다가 삼겨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대의 흐름이 굉장히 느린 것처럼 보이니까 술술 그냥 즐기다가 삼겨 죽는다. 이걸 개구리 삼기, 프로그 보일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과학자들이 그렇다 안 그렇다 논란이 많아요. 그런데 이건 우화로 맞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19세기 말에 실험을 했어요. 도대체 개구리가 몇 도씩 한 시간에 몇 도 올라갈 때 튀어나가지 않는가를 실험을 해서 해봤더니 실제로 삼겨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변화가 서서 일어나면 삼겨 죽는다. 자,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둔감하고 있다 삼겨 죽지 말라는 게 요 우화입니다. 네. Slippery slope argument,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 자, 보세요. 요놈이 A가 있어요. 그런데 뭐 괜찮네 뭐. 괜찮네 뭐. 조금 더 앞으로 와봐. 뭐 괜찮네 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밑으로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서히 오는 변화인데 어느 순간에는 재앙을 만날 수가 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여기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에 둔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분이 지금 아놀드 토인비라고는 영국의 역사학자예요. 역사학자인데 이분은 바로 창조적 소수, 창조적 소수가 문명을 이끌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도전과 응전 얘기를 해요. 반드시 인간은 밖에서 무슨 도전이 있을 때 거기에 응전하면 발전한다. 이건 한 문명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외부 도전이 없으면 발전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도전을 이겨내면 발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이 연설을 많이 했는데 자꾸 사람들이 물어, 도전과 응전이 뭡니까?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설명한 게 이 청어와 물맥이에요. 영국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생선이 청어랍니다. 청어인데 저기 북해에서 청어를 잡아서 런던까지 오면 다 죽어버린대. 살아있는 청어가 죽은 청어의 값이 두 배, 세 배가 된대요. 그러니까 어부들은 가능하면 청어를 살려서 런던까지 올면 부자가 돼. 그런데 그게 어려워. 그런데 어떤 어부 하나가 청어가 다 살았어. 그래 자꾸 사람들이 물어봐. 비법이 뭐냐? 안 가르쳐줘. 근데 나중에 토인비 박사에게 말을 했어. 가르쳐줘. 뭐냐면은 청어를 넣은 수조에다가 청어를 잡아먹고 사는 물메기를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이놈들이 도망다니라고 죽을 시간이 없어. 계속 도망다니는 거야. 계속 그냥 이게 안 잡혀먹이려고 그러다가 런던까지 다 살아있어. 정신이 멀쩡해가지고. 그러니까 요놈이 잡아먹은 것은 두 마리밖에 없어. 근데 나머지는 다 살았어. 요걸 가지고 토미 박사가 설명을 했어. 이게 도전과 응전이다. 요놈이 도전하지 않으면 당신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살아남는 것은 도전을 응전해서 챌린지를 리스판스해서 그때 당신은 살아납니다. 아무 도전이 없는 사람은 발전할 수가 없다.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애터미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뭘 하든 도전이 있어요. 도전. 그 도전을 응전을 해서 리스판스를 해서 이겨내면 성공할 수가 있어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자, 다음. 네. 일신 우일신. 요건요. 3800년 전에 상나라를 창건했던 시조입니다. 탕왕, 탕임금의 대하애가 기록되어 있는 글자예요. 지금부터 3800년 전이에요. 3800년 전에 이것이 어디가 남아있냐면은 사서삼경 중에 대학이 있죠. 대학에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탕임금의 반명의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느냐. 3800년 전에 그때는 변화도 별로 없던 시기인데 진실로 고자입니다. 진실로 날마다 새로워져라. 구일신 외우세요. 구일신 진실로 굳자 날일자 새로워진 진실로 날마다 새로워져라. 구닥다리가 되지만 즉 다시 말하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을 계속 가져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일일신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져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이신 그리고 또 새로워져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다. 임금이에요. 임금. 나라를 창건한 탕임금이 세수대에다 그걸 글자를 새겨놓고 세수할 때마다 보는 거예요. 진실로 날마다 새로워져라. 구일신, 일일신.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져라. 우일신. 그리고 또 날마다 새로워져라. 그렇지 않으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요. 이게 지도자예요. 이게 리더예요. 여기 오시면 다 리더입니다. 자기 파트너를 가져야 돼요. 리더가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구닥다리가 되어버린다. 구닥다리. 구닥다리. 그러면 어때요? 지쳐서 노인이 돼버려. 날마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을 가져야 되는데 지쳐서 노인이 된다. 자, 부부카. 이거 많이 본 사람이죠. 옛날 구소련 시대에 세계 신기록을 무려 35번을 갱신한 이 높이뛰기 선수입니다. 높이뛰기 선수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계속 지금 신기록을 수립하는데 어느 날 바를 보니까 도저히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인간이 어떻게 6m를, 그때 6m는 인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인간이 어떻게 6m를 뛰어세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뛰려다가 멈칫하면서 코치에게 저 못 뛰겠다고 그랬어요. 저 못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코치가 화를 내가지고 고함을 질러버린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부부카, 이 녀석아, 눈을 감고, 네가 저 발을 뛰어넘었다고 상상하고 눈을 뜨고 뛰어라. 그러면 네 몸이 거기 따라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뛰어넘은 거야. 그러니까 먼저 눈을 감고 저 발을 뛰어넘었다고 상상하고 뛰니까 몸이 그걸 따라가.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이게 6m 14cm를 뛰어넘고 나자 기자가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걸 넘었느냐 그랬더니 부부카가 대답한 게 이겁니다. 그거 간단해요. 매번 시합에 임하기 전에 먼저 마음속으로 발을 뛰어넘습니다. 부부카, 눈을 감고 먼저 마음속으로 발을 뛰어넘어. 꼭 기억해. 먼저 내 마음이 발을 뛰어넘어야 해. 그래야만 내 몸도 저절로 마음을 따라 발을 뛰어넘게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3년 뒤에 내가 스타 마스터가 되었다고 마음으로 생각하라. 그것이 바예요. 바. 그러고 뛰면은 네 몸이 따라간다. 이 부부카가 보여준 겁니다. 부부카가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부부카는 지금도 이걸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눈을 감고 발을 뛰어넘는 모습을 상상하면 내 몸이 그걸 따라가더라 하는 거예요. 자, 항상 자기 암시를 주라고 합니다. 옷도 써 계시죠? 자기 암시. 자기 암시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의식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잠재의식, 무의식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 무의식의 세계가 약 90%고 의식의 세계가 10%랍니다. 그런데 우리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무의식의 세계라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특히 정신분석학자들은 특히 구스타프 융과 칼 구스타프 융 같은 정신분석학자는 집단 무의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무의식이 우리 행동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애터미에 가서 3년 만에 스타마스터가 돼야지. 의식은 그렇게 생각을 해. 의식은 생각을 하는데 무의식이 네가 어떻게 네가 어떻게 여기서 배 밑에서 그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몸은 뭘 따라가느냐? 무의식을 따라간다고 그래. 그런데 요 시골에 아주 가난한 나폴레옹 히는 가난한 이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지가 일하지 않으면 호구지책이 안 되는 그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조그만 동네 신문에 기자했습니다. 나폴레옹 힐이. 그런데 어떤 기획을 하게 되는 기획 프로그램으로 그 당시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분들을 인터뷰해가지고 기획 기사를 실어야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폴레옹 힐이 마침 앤드류 카네이하고 피츠버그에 살았거든요. 피츠버그에 살아서 용기를 내가지고 이 당시 나폴레옹 힐이 나이가 26입니다. 세계 최고 부자인 앤드류 카네에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이러이런 이유로 이러이런 기사를 싣고 싶은데 인터뷰에 응해 주시겠습니까? 앤드류 카네가 그렇게 해야지 하고 아주 즉각 허가를 합니다. 그래서 무려 3일 동안을 앤드류 카네기 집에서 나폴레옹 힐이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그런데 거기서 나폴레옹 힐에게 앤드류 카네기가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을 하는데 사는데 나는 세계 모든 인류가 전부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성공에는 법칙이 있는데 내가 그 법칙을 알려줄 테니 이것이 과연 맞는지 당신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500명을 인터뷰를 해서 책을 만들어라. 그래서 책을 써라. 그런데 시간은 20년이다. 20년 동안 인터뷰를 해서 책을 써라. 근데 이 시골 잡지 기자가 어떻게 그 당시에 락펠러니 에디슨이니 포드니 이런 사람 어떻게 인터뷰를 해. 그래서 카네기가 해준 것이 뭐냐 하면 꼬리 물기식 인터뷰를 마련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카네기가 인터뷰를 하고 자동차 왕 포드에게 편지를 써줘. 이 젊은이하고 인터뷰를 한번 해보게. 그런 식으로. 그러면 카네기가 부탁하는데 안 할 수는 없죠. 그럼 포드는 발명왕 에디슨에게 편지를 써. 자네 이 젊은이하고 인터뷰를 해보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500명을 인터뷰를 하는데 그중에 대통령이 셋이 나왔어요. 젊었을 때였는데.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석유왕 록펠러를 비롯해서. 그런데 바로 카네기가
나폴레옹 힐에게 가르쳐준 부자가 되는 방법 딱 요거예요. 나중 이어 나폴레옹 힐 책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맞더라 이거야. 이게 맞더라. 이게 성공 법칙이야. 자 봅시다. 당신이 바라는 돈의 금액을 명확하게 정하라. 정하셨어요? 2년 뒤에 월천댁 이렇게 정하라는 거예요. 그거 정한다고 세금 내라고 안 그럽니다. 정해 무조건 정해. 2년 후에 월천댁.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할 것인가. 도대체 그러면 천만 원을 버는데 뭘 해서 벌래? 이게 타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용실에서 월천댁 된다. 그 상당히 어려워요. 무엇을 해서? 그래서 애터미니까 애터미를 해서 벌겠다. 이렇게 정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망 달성. 언제까지 그렇게 할래? 언제까지? 2016년 8월 31일까지 이렇게 정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 계획을 세우고 즉각 행동에 들어간다. 행동 계획을 세우는데 세밀하게 세우지 말고 하루에 두 사람 만난다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나폴레옹 힐 그리고 앤드류 카네이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행동 계획이 불완전하더라도 즉각 행동에 들어가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 네 가지가 전부예요. 그다음에 위 네 가지를 종이에 적는다. 이걸 침대 맡에 붙여놓고 아침 저녁으로 읊어라 그랬어요. 지금 성공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동선에 다 붙여라 그랬어요. 왜 똑같? 요건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 여섯 가지 법칙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바로 나폴레옹 힐이 인터뷰를 해보니까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카네기도 자기 직원들에게 연설을 했는데. 이걸 받아들인 20%만 부자가 됐어요. 나머지는 안 받아들였어요. 다 아는 거네. 다 알면 뭐해? 실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3년 후, 5년 후에 전부 스타 마스터, 로얄 마스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